네, 우리 집 뒷 너의 거기에 커다란 바위를 박는 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거기에 돌을 구해서 현장에 지금 나와 봤습니다. 저 큰 돌도 이제 저런 조그만 돌로 받쳐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돌을 다 가져가는 게 좀 후회되네. 내가 다른 것만, 자, 이, 응? 다른 건 정말로 내가 전문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진짜 전문가 없이는 못하는구나 하는 거. 여기가 원래, 이렇게 담으로 쌓여 있었는데, 여기를 터야 된다. 우리 집에 그, 누굽니까? 1급 장애인 상의용사 유영아 씨를 이 집에 꼭 데리고 와서 구경을 시켜야 된다. 라는, 우리 처의 그 강력한 요구. 나의 참, 정말 눈물겨운 동지 유영아 씨,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만드는 겁니다. 네. 뭐, 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하여튼 길 터놓으니까 좋긴 좋네요. 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집에서는 역사적인 사건 두 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가보시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네, 아마 우리 집 공사 중에서 최대의 작업인 길 옆에 바위 담 쌓기. 11톤짜리 포크레인. 포크레인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포크레인과 그 다음에 그 위험을 물을 쓴 정교함. 돌 놓기 작업이 한쪽에서 이렇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네. 꼼지락, 꼼지락. 우리 집의 관문. 이곳에 지금, 네, 우리 집 대장님이, 네, 지금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네,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일단 생명 존중이라는 이명하에 꼼지락꼼지락. 네. 아주 화단이 정말 정겹고 아름다우네요. 예, 꽃이 참 이쁜데 어디서 난 꽃이에요? 아, 야산에서 키운 거예요? 네. 우리 집산에 있는 은방울꽃이랑 봉골레예요. 아, 그러세요? 네. 아저씨들이 포크레인입니다가 지금 그리고 있어서 도망왔어요. 근데 저쪽 위에 포크레인 하는 담 위에 있는 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 폭망이네, 그거는. 끝났어요. 네. 흙, 충분해요? 흙 좀 볼까요? 됐어요. 네. 빨간 정화 아줌마. 이야, 이렇게 그냥 경치를 보면서 짜장면을 먹다니. 볶음. 아니에요? 볶음밥이에요? 빨간 장아 누가 사줬어요? 네. 네. 좀 야시시하네요. 네. 네. 점심 먹고 돌아왔더니 갑작스럽게 집 앞에서, 네, 크레인이 와 있네요. 네. 네, 지금 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건을 올리고 있죠? 위로다가. 중국에서 온 것도 있고 미국에서 온 것도 있고 터널입니다. 밥판도 자재들이 있습니다.
네, 공사 둘째 날. 오늘은 자재를 갖다 놓는 것을 또 이제 목수들이 현장에 토닥기를 흔들고 저 뒤에 기차들이 현장 있습니다. 밑에 콘크리트 그쪽 안 다 돼 있어서 나무로 이제 기대를 갖습니다. 왠지 나무로 그렇게 구조를 잡으니까 조금 뭐라고 그러나 약해 보인다고 할까? 그런 선입관이 되는데 선입관이죠? 맞다고 하십니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멋있게 기재를 쌓고 있습니다. 나무로서 불안하냐 그랬더니 나무로 30층도 쌓는답니다. 꼼꼼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저 위에 1층 올리는 것 같은데. 나무 냄새가 그랬어요. 오, 네. 1층 바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층 바닥. 여기가 1층 바닥이네. 수고하세요. 네. 여기 흙입니다. 밑에다가 어저께 가져온 스티로폼 채웠어요? 예? 밑에다가 어제 가져온 스티로폼 채웠어요? 예. 올라가도 돼요? 여기 미끄러워요. 올라오지 마세요. 여기 엄청 미끄럽네. 물 안 새게 잘 부탁드립니다. 쪽문을 이제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데. 오, 수평이 잘 맞습니다. 오, 네. 수평이 잘 맞아요. 야, 차명진 눈대 좀 끝내준다. 여기는 좀 안 맞을 거야. 아, 여기는 안 맞고. 여기는 안 맞고. 여기 수평 다 끝내주게 맞는 거야, 이거? 예. 그렇죠. 얘네들 뭐 하냐, 지금 니네. 아, 진짜. 얘네들 뭐 하냐, 지금. 대낮에. 대낮에 교미하고 있어. 팔이다. 길게 잡아야지. 너도 아이고 아이고 나 아프지. 독상사. 아니 그게 아니라 얘 잔인한 여자. 잔인한 여자. 저기 만말인데.